자동조종 장치의 테슬라가 미국 고속도로에서 순찰차와 충돌한 순간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2020년 8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 충돌로 차량이 통제 불능의 도미노 효과로 굴러가게 되었고 길가에 서 있던 보안관 부관을 채웠습니다. 테슬라의 운전자는 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는 동안 휴대전화로 영화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35년이 되면 전 세계 자율주행차 판매량은 2,100만 대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 570만 대, 미국 450만 대, 유럽 420만 대, 일본 및 한국 120만 대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계속해서 발생하는 자율주행차의 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테슬라 오토파일럿 운전자 첫 사망사고 발생했습니다. 미 플로리다주에서 자율주행 모드 오토파일럿이 실행되던 모델 S가 시속 145km로 달리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대형 트레일러를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을 해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LA 교외 교차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켠 채 신호를 무시하며 과속으로 달리다가 마주오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두 명을 숨지게 한 사망사고를 낸 미국 운전자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의 사고가 발생하자 미국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과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진들의 분주한 노력과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 덕분에 멀지 않은 미래의 영화에서 보았던 완전한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고가 없고 안전하고 편안한 100%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 영상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홍보 영상인데요. 흐린 날씨 속에서 복잡한 시내 교차로 주행 및 교외 주행까지 완벽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자가 하차한 후에 스스로 비어있는 주차 공간을 찾아내서 주차까지 완벽하게 소화를 해냅니다. 정말 기대되고 응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